서울시가 최근 비서 업무 매뉴얼을 내놨습니다.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매뉴얼입니다. 그런데 내용이 의아합니다. 피해자를 보호하라고 만든 건데 시장에게 사적인 연락을 하지 말라는 등 비서가 하면 안 되는 일을 적어놨습니다. 김설아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. 이틀 전 서울시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비서 업무 매뉴얼입니다.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에서 만든 자료로 비서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하면 안 되는 일 10가지를 적시했습니다. 근무와 무관한 상관의 개인 행사 동행, 옷 매무새 다듬어주기, 사적 연락이나 문자 사진 전송 등을 금지 업무로 예시했습니다. 문제는 상사에게 지우는 의무는 별로 없다는 겁니다. 비서를 존중하고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지 않으며 성차별적 지시가 아닌지 생각해보라는 수준입니다.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 측이 본말이 뒤바뀐 지침이라고 비판하는 이유입니다. 관리자에 해당하는 건 한 페이지고 나머지는 다 비서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수칙에 대한 거더라고요. 관리자가 어떤 수칙을 지켜야 하는지 저는 거기에 훨씬 더 초점을 맞췄어야 한다고 보거든요. 서울시는 비서의 금지 업무는 상급자도 시켜선 안 되는 일을 예로 들었다고 해명했습니다. 성범죄 예방 특별 교육을 진행할 때도 관리자에게 이 같은 점을 교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내용을 이제 똑같이 쭉 써도 되긴 하겠지만 교육할 때는 뭐 같이 할 거고요. 하지만 비서의 금지 사항에 비해 상사의 의무는 지나치게 축약해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채널A 뉴스 김설입니다.